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한다, 철수한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 계획,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인 소식이 방금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회색 엄지 꼭 파랗게. 파란 엄지가 많아야지 이 영상이 나중에 유튜브 상에서 많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회색 엄지 신 분들 지금 파랗게 추천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려있는 걸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리처드 그레넬 전주 독일 미국 대사의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요, 트럼프가 신뢰하는 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됐고요. 올해 2월에는 CIA를 비롯한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즉, CIA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가지고 있는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다 케어하는 국가정보국 DNI의 차기 국장 대행으로서도 임명되었고, 3개월간 일한 바도 있을 만큼 트럼프가 매우 신뢰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미국 대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한국 등 다양한 미군 주둔지에서 철수시킬 생각이 있다라고 지금 발언한 거예요. 즉,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이 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데 중에서 한국도 지금 여기에 리스트에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처드 그레넬 전 미국 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감축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들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뭔가 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시그널이 보여져서 저희와 같은 매체가 이걸 보도하면은 또 헛소리한다. 또 국민들 선동한다. 주한미군 끄떡없다. 뭐, 지금 한미동맹 든든하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축 논의도 나올 때마다 이랬어요. 미국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28,500명인가? 그 숫자 이하로는 안 내려가.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까지 마. 라고 말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측근이 뭐라 말합니까? 감축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왜 독일 매체랑 인터뷰하게 됐냐? 지금 트럼프가 독일에서 주한미군을, 아, 주독 미군이죠. 독일에 주둔한 미군들의 상당수를 지금 철수시킨다고 지금 거의 언급을 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독일에서 지금 화들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트럼프 측근과 인터뷰를 했더니, 딴 나라도 있어. 근데 그 중에 한국도 해당해. 라고 지금 언급하는 그 충격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것도 최측근이지만 고위 외교가 출신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문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동안 언론에서 말했던 게 뭐냐? 그 미국 국방수권법 뭐 이런 거에 따르면은 정해져 있어. 주한미군은 얼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문제 하지 말았는데,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조직 뭐냐? 맘만 먹으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으로 예를 들어서 28,500명 이하는 안 된다라는 거를 한만명 이하로 바꿔버리면은 그만큼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축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서 미국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돈 그렇게 쓰는 거 싫어. 아니, 다들 각자 능력 있으면서 왜 그러니? 라고 지금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게 갈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 넘어갔는데도 달라진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높은 금액의 이제 방위비를 요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우리가 그럼 이 정도 하면은 너네는 좀 이런 것좀 해주자. 그럼 서로 보기 좋지 않냐? 라고 협상을 했는데, 뭔 소리냐? 우린 절대 그돈못 내준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협상을 임한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쌓여나가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명분으로서 미국 납세자들은 그렇게 많은 돈 다른 나라의 국방부에서 쓰는 거 원치 않는다. 감축을 위해서 우리 계속 준비해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첫 스타트로 독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차례로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 안보도 흔들리고, 외교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있네요. 여러분들, 예,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주의를 차지하는 게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 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귀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세 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두 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 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천 박스 한정 판매 구전 녹삼 세 박스 90포에 24만 8천 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 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 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박스 해갖고 24만 8천 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 여기다가 여기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와.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예,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아, 그래서 장바구니가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예, 와.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게 구전 녹삼이라고 써있고. 구전 녹삼. 와, 태극기 있고 예,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8,000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